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이제 우리 이틀밤만 더 자면요 내년 2023년 개미년의 해가 열립니다. 올해도 힘든 저희들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만은 내년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더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지하철 요금 또 버스비 요금 대중교통 요금이 내년 3, 4월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스비, 또 전기료 올라갑니다. 이런 우리 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냐. 절약이란 말이 표현하기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가 우리 모두의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겠죠. 저희들 이제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겁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 없을 것입니다. 물론 뭐 빌라왕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빚하고 별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매달마다 대출금리 밟느라고 허겁지겁하고 아이들 우리 학원비 또 대학교 학자금 이런 부분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맞벌이로 부부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운영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가스비, 전기료 또 대중교통비까지 오르게 생겼습니다. 정치적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가하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어디도 도와주는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정치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우리 정요한님이 우리 서울의 소리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김춘옥님, 또 숲길님, 권현옥님, 쪼꼬님, 안녕하십니까? 인내처님, 네. 인내처님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셨어요. 자, 박종우님, 소리가 좀 작다 그러네요. 장 PD님, 네. 정요한님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VOS, 종편방송, 시험방송의 저널은 미디어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이용하의 생활정치에서도 뽀순이님, 네. 사랑디엔 이별님, 네.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채팅방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12월 마지막 방송입니다만 여러분들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우리 장 PD의 시의적절에서 좋은 글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민 이사장님이 이제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요. 오늘 더 좋은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김현정 대변인 지금 출연 대기 중 계십니다. 집이 평택이신데 아침 새벽부터 오셔갖고 지금 대기실에 계십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좀 이력이 좀 독특하죠. 독특하다는 표현이 제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전 사무금융노련위원장, 전 BC카드 노동조합위원장을 하신 분입니다. 노동계에서 쭉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노동과 정치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재명 당대표 얘기도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요. 그리고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 폭주하고 타겟으로 삼고 있는 노동조합, 노조 부패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노동법, 지금 노조법 개정 문제, 2조, 3조 문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이 걸려 있죠. 화물연대의 이봉주 위원장은 단식을 하다가 30kg로 빠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대우조선 파업 해고 노동자 아니 대우조선의 파업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신 유치환 씨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도 단식을 하다가 실려갔습니다. 다 국회 앞에서 하셨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또 계시겠죠. 그 어려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이 문제를 특히, 안전운임제는 이제 해를 넘어갔습니다. 일몰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특히 뭐 노동조합 부패하다 3대 부패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요. 정치적 탄압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 사무근육노련위원장이면서 현재 민주당 대변인이신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 자세하게 여쭙고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항상 스스로 그냥 여론조사만 와서 우리가 받아쓰게 하는 시간은 아니죠. 김봉신 대표께서 직접 분석해오시고 어제 밤늦게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키워드 분석까지 해오셔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한국갤럽에서 오늘은 특집 연말 방송으로 한국갤럽에서 올해 한 해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우리 김봉신 대표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각 당의 지지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있고 그때마다 어떤 사건으로 이것이 변화 추이가 있었는지 1년간의 한국갤럽 자료를 보고서 오늘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금요일마다 하는 문학의 초대석 서정민갑이라는 대중문화평론가가 오늘 귀하게 모십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대중음악평론가, 대중문화평론가에서 전문가이시죠. 그래서 이 음악으로 보는 우리 올해 한 해 한번 여쭤보고요. 과연 음악이라는 게 결국 예술이라는 게 현재 민중들이라든 국민들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노래들을 한번 같이 우리 서정민과 평론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축제, 행사, 음악 프로그램 특히 여러분들 촛불집회에 나가셨을 때 뱃노래 기억하시죠? 야, 이런 문제 또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또 그 가요가 많은 분들이 부르셨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절대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랑의 늑대 사건이 있었죠. 윤석열 정권의 음악 검열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서정민과 평론가하고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분이 또 신작을 내셨는데요. 그렇다고 멈출 수 없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추천서를 썼다 그러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코멘트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 장 PD가 준비하신 쇼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기가 서울 은평구까지 들어왔는데 수전선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거의 1시간 이상 걸렸는데 그거를 요격하고 해서 전투기가 뛰고 그랬을 때 특히 무인기는 화생방 공격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국민에게 알렸어야 되는 거야. 이건 비상사태니까 대피하라고. 그렇지. 특히 윤석열 얘기는 확전을 각오하고 운전했다 그러면은 그건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전투기 들어왔을 때 대부분 다 알렸단 말이야. 지금까지 전부 다. 근데 이거를 숨기고 6시간 동안 숨기고 있다가 욕먹으니까 확전을 각오했다? 그럼 우리가 아예 서울 시내에 어떤 무기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식적인 전쟁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쟁하느라고 뭐 회의도 안 했다면서요. 저거 불법이죠, 그러면은. 불법이고 저거 탄핵사유 저거. 네. 예. 지금 변희재 대표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변희재 대표가 상당히 적확하게 문제를 짚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무인기에 대해서 전혀 안보나 방어에 대해서 하지 못했는데 그걸 갖고서 오히려 확전한다, 전쟁을 부추기는 이렇게 돌리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표가 분석한 쇼츠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준비한 쇼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모한 기획, 용감한 기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바이어스, 선입견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톤의 매너를 잘 유지해야 된다. 그걸 제가 충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제목은 퍼스트 레이디. 네. 퍼스트 레이디인가요? 네. 그 퍼스트 레이디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아마 정하신 것 같아요. 네. 리워드 펀딩이라는 게 뭐죠? 평론가님? 아,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 보상해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뭐죠? 그 관람권을 드린다든가, 초대권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사회 티켓 2매 3만 원, 그죠? 네. 시사회 티켓 2매 지적 포토 에세이지 뭐 이렇게 5만 원, 일반 후원 소액권. 통큰 후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분은 작품 지분을 예, 예 어제 출연했던 오동진 영화 평론가시죠? 여동진 영화 평론가가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제작 시작한 김건희 다큐. 퍼스트 레이디라는 그 다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이다. 저희들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운정 대표님과 서울의 소리는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이 백운정 대표님과 서울의 소리를 제외하고 이렇게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과 방송이 있나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현 정권의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이 김건희 씨에 대한 다큐를 저희가 전문가들이랑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또 리월드 펀딩까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의 베스트 영화 평론가라 할 수 있죠. 오동진 평론가께서 나오셔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제 설명했던 자리인데요. 이 문제를 우리 저 제작진에서 쇼츠로 제작해서 오늘 다시 한번 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코멘터리 김현정 대변인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의 코멘터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윤석열의 거짓 프레임을 벗긴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노동조합이 부패하다. 노동을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투명한 회계를 강조하면서 이 공인회계사 시스템 도입까지 지시했습니다. 참 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없나요? 윤석열 대통령 노동조합까지 걱정하십니다. 자체 행정부 부정부패나 투명한 정부가 되도록 좀 걱정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3대 부패를 노조부패, 기업부패, 공직부패라고 하는데요.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어요. 노동자 부패하지 않다는 게 조선일보의 보도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조선일보 잘 안 보시는 모양이죠. 예.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낸 것인데요. 노동부에서 적발한 노동조합 지원 부정수급 회계 감사는 문제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노동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수급 회계 감사 문제된 적 없답니다. 네. 지난 10년간에 양대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346억인데요. 지난 10년이다, 10년. 그럼 1년에 따지면 한 3억 정도? 예. 평균적으로. 하나도 문제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부패라고 하는 수천만 원,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 범죄, 횡령이죠, 횡령. 2년 동안에 딱 두 건 있었답니다. 근데 뭐가 부패했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가 부패했다는 겁니까? 서울시 노조 지원금이 2018년부터 5년 동안 부정 사용은 모두 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5년 동안 4건입니다. 자, 우리 비교해 봅시다. 이명박 어제 특별 사면 받으셨죠. 꾸문이 이루어진 이명박. 다수 횡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52억 원입니다. 최근에 난 거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은행 횡령액 707억입니다. 오스테 임플란트 횡령 배임액 2215억입니다. 어떻게 노동조합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적당히 좀 제대로 좀 알고 사실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식 청사에서 다 한 얘기예요. 노동조합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입니까? 지금 한 조직률이 14%, 약 300만 정도인데요. 여러분들 직장들 다녀보신들 또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 또 프리랜서에 계신 분들 다 스스로 알고 계실 겁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은 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가불에 종속된다. 이건 자본 임노동 관계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조중동이나 수구 언론, 상당수 언론이 왜곡하고 있는 마치 노동조합이 무슨 파업하고 투쟁하는 조직이다. 파업만 한다, 투쟁만 한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어떤 사회의 공공성이라든가 국가의 공공성이라는 부분과 결합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만 갖고서 싸우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직장에 계신 분들, 우리 일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2,700만이라 됩니다. 이분들을 지켜줄 때는 어디입니까? 사용자들이 지켜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부패하지도 않은 이 정도 건이면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한 집단 아닙니까?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조합원들에게 그 회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하다고요. 부패한 곳은 어딥니까? 기업이고 권력자들이고 그리고 정치인들입니다.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이 깊다고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부패한 거 아닙니까? 이건 더 심각한 범죄 행위죠. 그것이 맞다면요. 예? 주가 조작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증권시장을 교란시키고 많은 선의의 시민들을
완전히 주식에 투자한 분들을. 예. 해를 끼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인데 검찰에서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패할 곳을 부패한 곳이 어딘지 한동훈 장관에게 지시해서 제대로 도려내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얘기가 있죠. 최근에 그 뭡니까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과 아 이거 제가 얘기한 건데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과 남북한 군사력 비교부터 공부하세요. 전쟁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전쟁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지금이 전시입니까? 그럼 전시체제로 들어가야죠. 전쟁 준비는요, 여러분, 전시체제입니다. 대통령이 전쟁 준비하라는 것은 각군에게 또 국민에게 전시 준비하라, 전시체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무서운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언, 우리는 인류가 너무나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 피해 속에서 많은 우리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기 때문에 몇 가지 명언만 좀 얘기하고 손자병법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지금 집권자들이 알으라고요. 칼은 칼로 마하고 피는 피를 부른다. 유명한 서양의 적담이죠. 네? Blood will have blood라고요. 보복의 악마적 순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피는 피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최상의 전략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이기는 것.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책략이나 외교를 통해서 적군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자병법 지금 좀 보시죠. 예? 자, 응징과 보복. 또 다른 응징과 보복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보복당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이? 국가가? 만약에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대로 응징을 당했다.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그 보복하지 않으면, 다시 응징하지 않으면 그 국가의 지도자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 말입니다. 더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 쉽게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전쟁은 국회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야당의 대표는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가만 보세요. 우리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한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죠. 우리는 단지 비대칭 전략인 핵을 제외하고는요. 이 북한과 전쟁을 지금 한다 그래도 압도적 우위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 군사력 비교가 안 됩니다. 북한이 침략할 수 없는 군사력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핵 하나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GFP라는 세계 군사력 랭킹이 있죠. 여기서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순위입니다. 북한은 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밑에 25위입니다. 25위가 6위한테 덤빕니까? 그것도 군사력으로요? 자, 한국 좀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죠. 한국이 전쟁 동원한 가능 인구는 2,570만 명입니다. 이건 GFP에서 다 통계낸 겁니다. 북한은 전쟁 가능 인력이 1,300명입니다. 두 배 차이나 되죠. 한국 군용기는 1,649대, 세계 5위입니다. 탱크 2,614대, 세계 9위입니다. 미사일 보유 수량 6,000기나 됩니다. 이 러시아나 일본, 중국도 두려워하는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항공모함도 두 척이나 있습니다. 북한에 항공모함 있어요? 물론 미국 항공모함이 제일 많죠. 세계, 전 세계에서 20대나 됩니다. 그리고 군용기, 탱크, 뭐 미사일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1953년에. 한미 군사동맹. 우리 한국이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쟁 준비를 또 해요, 도대체. 국민에게 전시 체제를 얘기합니까? 국방비만 해도 한국은 54조 6천억, 북한의 10배 규모나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럼 어디냐? 바로 핵이죠. 비대칭 전략인 핵. 자,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다른 전략 무기에서 우리가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고 한미 군사 동맹을 갖고 있고 또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 한미 군사 동맹을 갖고 있습니다. 큰 가다 문제가 터지면 레이건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핵
항공모함들 다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핵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반도는 싸그리 망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예? 우리 후손들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핵 비핵화는 응징과 보복이 아니라 핵으로 막 핵미사일 쏩니까? 서로 응징하고 보복합니까? 외교와 협상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비핵화는 가능합니다. 이건 검증된 사실이죠. 핵은 방어형이죠. 생존형이죠. 북한도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그리고 김정일이 핵을 왜 개발했습니까? 가장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지키겠다. 자기 정권을 지키겠다는 걸 핵 개발한 거 아닙니까? 핵 실험하고. 자, 우월한 전쟁 준비하고 싶으면요. 비핵화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한테 덤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사력 비교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비핵화만 되면 사실상 북한은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가장 그것이 손자가 얘기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지내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평화 올라가고 평화가 좋아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말이죠. 북한의 노동력. 이 명답, 이그샘플이 있잖아요. 이걸 왜 안 하고 전쟁, 뭐 응징, 보복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선서하지 않았어요? 예? 국회에서 선서했어요. 대통령 취임식 날. 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말이죠. 북한의 침략행위 무력화시키는 건 비핵화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이, 우리가 전쟁 준비 얘기하는데 항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주 국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박정희, 전두환 할 것 없이 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대비하는 길이다. 괜히 전쟁 얘기하면서 국민들 공포로, 불안으로 할 수도 없으면서 몰아넣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